어머니들이 사실 저희 방송 준비하면서 아우 나 이 말 하다가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고민하시고 하시더니 뭐 무대 오르시니까 돌변하시네요. 네. 뭐 세상에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 어머니들 같았습니다. 확실히 노래교실에서 나온 분들은 목이 터져나 그러세요. 님은 어디 갔을까요? 정말 님이 저 위에 계신 줄 알았어요. 자 오늘 초대 가수가 아니죠. 자 최영만 씨. 아 예 초대 가수 이용 씨 한 마디. 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거 지금 가족이 부른다 맞아요? 너무 달라졌어요. 그냥 분위기도 좋아지고 조금 이렇게 좀 뭐 위축되고 떨고 그러는 것도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최영만 씨가 와서 그런지 그냥 막 헌해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반주가 반죽이었는데 저렇게 라이브로 반주해 주니까 또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야심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최영만 씨는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 그 최고의 궁합팀 지금 저 숙모님께서 공부하시랴 또 생활하시랴 참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꿋꿋하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저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숙모님 그 모습을 보면서 조카가 좀 잘 성숙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듭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사람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 믿고요. 앞으로 열심히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댁 이문서. 이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죠. 네, 오죽하면 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갖다가 붙였겠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다리가 무슨 다리예요? 오작교죠.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만나는 다리는 애교입니다. 애교. 이 애교가 있으면 금방 친해지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절약정신 굉장히 돋보이는데 제가 아는 분들 굉장히 절약을 해요. 이분의 집에 가면 가훈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은 먹고 오래, 점심은 싸가지고 오래, 저녁은 먹기 전에 가래.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네, 지금 돈을 엄청 버셨는데 돈은 많이 버셨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떻게 하느냐? 고부간의 갈등은 고부가 함께 가야 돼요. 고부가 같이 가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바로 고부가 같이입니다. 네. 세 번째 노래가락 차차차. 이분들의 노래 들으니까 인생이 묻어나와요. 이 흥얼흥얼 되는 게 이게요 치료제입니다. 어머님들의.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엄마가 흥얼흥얼 거려.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이래요. 저갈비역국, 저갈비역국.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중에 엄마의 신호를 알아들었어. 이게 이런 말이에요. 저걸라코 미역국 먹어라. 저걸라코 미역국.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어머님의 흥얼거림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 겁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바로 어머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요. 사랑은 경청입니다. 정말 낳고 미역고 정말 낳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